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최악의 맛은 또 급락한 종목들이 많죠. 네, 이번 최악의 주는 맛은 제가 결국 급락한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급락한 종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사명이 이제 모두 다 영어로 돼 있는. 사명도 그렇죠. 굉장히 SM 긴. 있네요, 그리고. 네, 네. 굉장히 긴 기업인데 SM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SM과 관련된 주식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콘텐츠 유통과 드라마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콘텐츠 업체, 뭐 드라마 관련된 업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언택트 때문에 OTT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 미디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상당히 힘든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관련 이슈를 보면 이게 그 영화 미나리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네, 미나리의 그 부가판권을 이제 계약했다라는 이슈였는데 요즘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굉장히 핫해요. 윤여정 씨가 더 핫하던데요? 네, 그래서 출연하셨는데 그 네. 오스카상을 이제 수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수상 결과가 나오고 급락했어요. 조여정 씨가 윤여정 씨죠? 네. 윤여정 씨 이제 조연상 타고 나머지가 결과값은 없었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배우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막 올라갔다가 막상 이제 수상이 되니까 급락했어요.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뉴스에 판다. 그렇죠. 소문에서 써.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실현이 되니까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때가 어쩌면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전 사례도 보면은 그 바른손 ENA가 영화 기생충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했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못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사례, 그러니까 미나리 사례와 이제 기생충 사례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거의 경험상도 그 이후에 기생충 이슈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급락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계셨다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굿즈, 네,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굿즈가 뭔지 아세요? 그 캐릭터 상품? 예, 그쵸. 그런 것도 이제 네. 해당이 되고, 보통은 이제 연예인 굿즈가 많아요. 뭐 네. 특정 인기 있는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컵이라던가, 아, 맞아요. 네. 쿠션, 핸드폰 케이스. 이번에 오스카상 선물도 굿즈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아, 뭐 제가 여러 가지 오스카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숙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네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굿즈에 포함이 될수 있고, 그래서 뭐 인기인이라든지 인기 있는 행사, 뭐 사람 이런 것들을 표방해서 활용한 것, 이게 이제 굿즈 상품인데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굿즈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 급락 이후에 양봉이 뜨기는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지 뭐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탈출 시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최악의 맛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전 최악의 맛으로 신풍제약을 선정했습니다. 신풍제약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10%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최대주주 지분 매각은 항상 악재인데 10% 되면은 네. 그 엄청나게 10% 많이 급락이 판거. 나온 거죠. 최대주 지분 매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짜리 회사인데 아직 4조 2천억에 대한 가치가 있나라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 지분도 매각했고 시가총액도 팔다 보니까 여기서 리스크가 확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안한 심리 속에서 움직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불안한 심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200. 코스피 200 공매도 우려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감안했을 때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다가 시가총액 4조 2천억 리스크에다가 코스피 200의 공매도 우려감까지 있다 보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리스크일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뭐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우리도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가치평가를 한번 해볼 때는 된것 같습니다. 가치평가를 해봐서 정말 좀 괜찮은 기업인지 아니면 좀 불안한 기업인지 구분하셔가지고 시장에 투자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최악의 맛, 최고의 맛이 너무 좀 상반되기는 해요. 최고의 맛은 완전히 포스트 코로나로 갔고, 네. 약간 최악의 맛은 언택트, 그리고 제약주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